와, 과일 무가뭐 엄청나다, 엄청나. 와, 이거 뭐. 이야, 참. 야. 우와. 색깔 봐라. 와, 진짜. 와, 이거는 뭐. 너무너무 예쁘다, 이거. 와. 주먹보다 훨씬 더 크고. 와. 이거입니다. 올해 제가 이제 과일무 또는 수박무라고 하는 무를 제 밭에다가 아주 실험 재배를 이제 작정하고 했습니다. 이제 워낙 과일무가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각종 성인병부터 시작해서 뭐 이 무가 다른 작물이나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 함량부터 시작해서 뭐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여러 항암 물질 등등이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과일무가 아주 뭐 인기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과일무를 좀 먹어보고자 또는 이제 많이 수확이 되면 좀 팔아보고자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잘 컸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과일무를 제가 이제 일부만 지금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만 이게 크기가 제 주먹보다 훨씬 좀 크죠. 보통 과일무는 야구공 정도만 한 이제 크기들이 많은데 저는 뭐 청피홍신무도 심었고요. 그 다음에 과일무도 심었고 수박무도 심었고 했는데 현재 과일무들을 제가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나머지 과일무들은 제 집에 있습니다만 다른 집에 있고요. 근데 일단 큰 것들 임시로 이제 여기 박스에 넣어놓은 것들을 꺼내 보았더니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 색깔이 아주 예쁘죠. 네, 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쁩니다. 요거 이제 보통 과일무를 제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이제 생채입니다. 생채 무채로 무쳐 가지고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고요.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 차로도 끓여 마시더라고요. 얘를 건조시켜가지고 무말랭이처럼 건조를 시킨 다음에 차로 무차로 이렇게 끓여 마시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동치미 김치로도 과일무를 드시기도 하십니다. 보통 이제 과일무가 시중에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과일무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농가에서는 보통 10kg에 35,000원 제가 알기로는 네 10kg에 35,000원 정도 제가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야 무겁다 이거 10kg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? 비싸네. 무게가 이제 제 주먹보다 약간 큰 정도의 과일무를 5개를 딱 다 달아보니까 박스 무게 빼면 한 4kg 조금 넘겠네요. 네, 그래서 요 정도 한 5개 정도가 4kg 조금 더 넘습니다. 지금 현재 인터넷에 보니까 4kg가 한 25,000원에 팔더라고요. 배송비까지 합하면 28,000원, 9,000원 되겠네요. 어쨌든 그렇고 인터넷이 그러니까 일반 마트는 더 비싸겠죠. 근데 어쨌든 와 비쌉니다. 무 한 개에 4,000원 더 넘네. 4,000원 더 넘네요. 무 한 개 조그만한 거 한 개에 4,000원 더 넘습니다. 야, 여기 과일무가 또 있습니다. 뭐 과일무가 두 박스 나왔는데 두 박스. 요 조그만한 야구공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야구공처럼 생긴 거. 요거 딱 작으니까. 야, 색깔이 진짜 기가 막히죠. 빨간이 그냥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너무너무너무 몸에 좋고 일반 무보다 당도가 이제 보통 3배 정도 더 높다 하죠. 아따 진짜 직직이네. 저울이 없어가지고 이거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무게를 못 달리는데 엄청 무겁습니다. 와 진짜 이거 크기도 엄청나고. 이야 이거 과일무 여러분들 혹시 텃밭에 내년에 무 심으실 때 그냥 김장무만 대다 심지 마시고 과일무 꼭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. 색깔이 얼마나 좋습니까 봐. 얘는 청피홍신무라는 아마 품종일 겁니다. 이 과일무도 제가 여러 종류를 심었거든요. 그 다음에 뭐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요. 동글동글한 완전 수박무 빨간색도 수박무도 있고 해서 이 과일무는 너무너무 몸에 좋아가지고 이거 이제 다른 무보다 훨씬 네 그래서 원래 과일무 키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이거
잘 굵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열과도 잘 생깁니다. 팍팍이 갈라지는 거 얘처럼. 근데 먹는 데는 전혀 진정이 없습니다만. 그래서 과일무 여기도 뭐 와, 이거 엄청나네 진짜. 물론 제가 무를 김장보다 엄청나지만 이게 좀 키우기 위해서 나름 이제 신경을 좀 쓰긴 썼는데요.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. 과일무 한번 키워서 내년에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와, 진짜 좋다. 이거.